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 한국의 신학이 이제 58번째인데요. 이제 이번 시간은 제가 쓴 책 영분별을 위한 신학 좌표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책을 써놓고 놨던데 이 책 제작자가 신동식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를 이제 주도한 대표는 아닌데 우리 시대를 만든 신동식 목사가 이제 추천을 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됐는데요. 선전을 많이 하라고 또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말하면 말을 들으니까 이 책을 한번 선전 광고입니다. 우리 임덕관 집사님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만들어가지고 한 2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고 어제 제 아내한테 말했더니 제 아내는 아직도 할 말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나온 지 이제 1년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아직 2세는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목사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 믿음의 진보를 만인에게 공개해야 된다. 자기 교회에는 반드시 공개해야 되고 만인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목사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인에게 목사야 내가 목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 책을 써야 한다고 제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했고요. 또 만들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조그만 책이지만 재미있는 것은 독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 이러한 책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쉽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렵다 쉽다 두 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쉽다고 말하면 쉬운 것이고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단순한 책이 아니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책은 상당히 그 뭐랄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책은 좀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2차, 3차 계속 에디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 주변과 또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길 바라요. 재밌는 의견은 우리 라은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 번 정독을 하고 두 번째 정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신학 좌표가 좀 딱딱하니까 믿음 좌표로 책 제목을 바꿔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그러면 믿음 좌표로 바꾸겠다. 어떤 분은 이제 이 좌표라는 것이 상당히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좌표. 제가 좌표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한국의 신학학에서 이 좌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청소기를 비교를 하거든요. 청소할 때 이 좌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서 있는 점과 총의 크리크와 그리고 이제 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는 그 목사님들에게 책을 선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들의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라고, 제가 책을 만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 동료들에게는 설교문을 쓸 때 이렇게 에세이로 써라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청석 목사님께서 그 스펄전의 성만찬에 대해서 책을 번역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설교문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연설문으로 구어체로 설교문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은 설교문이 아니고 설교를 받아 적은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청교도 설교자들은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거기서 이제 석기사가 그걸 받아서 그 설교문으로 만드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구어체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문을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설교문을 쓸 때는 구어체로 쓰지 말고 문어체로 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책이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쉽게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구어체로 책을 써버리면 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요. 문어체로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구어체로 쓰신 분들이 구어체로 설교문을 쓰는데 구어체 설교에는 좀 많은 논리의 이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으로서 역할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쓰실 때 에세이로 쭉 쓰신다면 이제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하죠. 저는 이 책을 이제 신문사에 기고를 하면서 그 기고된 것을 모았고 또 조직신학 체계에 세팅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체계를 한번 이루는 것이 풍성하게, 이것은 굉장히 얕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부멸을 위한 신학자표를 많이 구입해 주시고 또 다른 책들도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께 선물을 책으로 많이 해주시면 매우 좋은 기독교 문화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저에게도 많은 책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목포에 있는 전정득 목사님께서는 신학도서관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신학도서관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목포에 있는 전 목사님께서 목포는 자기가 지킬 터이니 광주는 목사님이 지키라 이렇게 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천을 위한 힘과 영적인 그 지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주 제 큰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그 목사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갖추고자 하는데 우리 임 집사님께서 이러한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익을 받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면 남은 자 7천이 이스라엘을 버텼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견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를 지키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교회를 이룰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고 또 책을 많이 사고 그래서 좋은 한국 교회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